나 지금 니네 아파트 놀이터야. 잠깐만 얼굴 좀 봐.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나 근성 있는 거 알지? 아니 그렇다고 협박하는 건 아니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야. 5분만 아니면 3분. 그것도 힘들면 1분 1초라도 안 되냐? 1분 1초야. 우선 나 먼저. 너 아까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너 지금 경고하러 온 거야, 나. 너 한 번만 더 내 일에 참견하면 어떡하냐? 나도 경고하러 온 건데. 앞으로 네 일에 참견하고 오지랖 좀 부릴 계획이야. 뭐? 너 낮에 일로 못 좀 알았다고 까부는 모양인데 적당히 해라. 그것 때문에 아닌데? 네가 날 살게 해줬거든. 그래서 난 너 때문에 살고 싶어졌고 너 때문에 살게 됐어. 또 시작이네. 너 계속 그럴 물론, 거면 넌 기억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난 너한테 오지랖 좀 부려야겠다. 네 입장에선 당황스럽겠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앞으로 기대해! 내가 어떻게 오지랖 부리는지! 괜찮아 보여, 다행이다. 속은 아니겠지만. 동생이 문을 그냥 닫고 가는 바람에 어? 하필 찍혀도 이 우경이 그 새끼가 말한 이 검지 정확한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진짜요? 에이 우연이가 네 조심 안 해서 그래 새끼야. 사실 어제 내가 분위기 그래서 얘기 안 했거든? 뭔 얘기? 아니 그래 뭐 공차는 거 보고 예측해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되는데 아니 맞은 위치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설마 하니 며칠 사이 오경이 신내림이라도 받았을까봐? 아니면 홍맛을 저주 그런 거? 야 서프라이즈 같은 데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 받으면 사람 며칠 안에 막 객사하고 그러던데 설마 그런 거겠냐? 어? 에이 하는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마 인마. 아들 가자. 어 온다. 나비 전화씨. 나비야. 어, 요경이.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빨리 말해봐, 이씨. 지금 니들 상대할 기분 아니다. 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야,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지.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아, 딱히 궁금한 거 아닌데. 우리가 요즘 뭐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라. 왕성하지. 알면 다쳐. 뭐? 더 다치고 싶지 않으면 비켜. 아, 너 내가 진짜 벌점 때문에 참는다 너 진짜 내가. 야 너 진짜 길 가다가 마시지 마라 진짜 죽는다. 죽어! 아우 옆차기를 야, 막 3단차기 진짜 말해. 뒤돌려차기 마. 아우 씨. 네가 여기 웬일이냐? 아휴 보면 모르겠냐? 내가 여기 설마 너 보러 왔겠냐고. 한나방 사람 민망하게 만드는 버릇 아직도 못 고쳤냐? 너도 못 고쳤네. 그래 내가 어젠 미안했다. 내가 아니라 다은이한테 미안해야지. 뭐래
아 맞다. 어제 그 이상한 애 걔가 네 남친이냐? 오경이? 어 완전 개또라이. 야 너랑 진짜 잘 어울리더라. 오경이 따로 만났어? 아휴 어린 게 대낮부터 사우나가 뭐냐 사우나. 아씨 너 또 왜? 뭐야 열어? 안 열어? 열어? 야 안 열어? 야 열라고. 아이씨. 그쪽 밴드 맞는 노래 들어봤어? 가사가 상당히 난감하지. 뭐라는 거야? 아직 발버둥 치는 중인 것 같았어. 숨 차지 않아? 야 지금 꼬라지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아니 그거 말고 사는 거. 그렇게 도망가는 거 숨 차지 않냐고. 한나빈 너무 잡혀 살아서 문제고 넌 너무 도망 다녀서 문제고 둘이 반반씩만 섞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평생 도망 다닐 순 없어. 한 번 부딪히는 게 앞으로 너의 인생에도 좋을 거야. 야, 알았으니까 제발 제발 나가서 좀 이야기하자. 어? 아씨 진짜. 야, 니들 뭐냐? 죄송합니다. 경희야, 나 먼저 갈게. 너 담임 시간 늦으면 안 돼. 알았어. 가. 가. 어. 죽을 만큼 힘들지? 야, 나 저 안에 지금 한 시간 동안 있다. 한나빈. 1년 동안 늘 저 안에 혼자 있었어. 숨 막히고 죽을 것 같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혼자 저 안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한나비 부탁 좀 들어줘라.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너랑 어울리더라. 둘 다 똑같이 싸가지 없는 게 말이야. 여기 맞지? 어. 잠깐만. 10분만. 아니 5분만 기다려. 아, 뭐야 그렇게 오라고 할 땐 언제고. 너 아마 깜짝 놀랄 거다. 누가 왔는지 알면. 이제 들어가도 돼. 홍단 다 하나? 야 오랜만이다. 야, 내가 안 오려고 한 건 아닌데 네가 부끄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안 온 거야. 너 생각해서 진짜로. 아 맞다. 어제 네 친구가 내 기타 부셔서 새 거 가져왔거든. 근데 이게 손에 좀 안 익어서. 네가 뭘 좋아했더라. 아, 기억이 안 나냐. 힘들게 보낸 나의 하루에 짧은 입맞춤을 해주던 사람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너를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언제 오더라도 너만을 기다리고 싶어.
전으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재밌냐? 화낼 거면 돼. 난 분명히 오지랖 부릴 거라고 경고했으니까. 물론 네 허락을 받지 않는 독단적인 내 결정이었지만, 하지만 뭐 이건 변명은 아니고 어쨌든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던 건 아니었어. 기분 나빴다면 고마워.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민망하지만 진욱인가 하는 친구 설득하는 거 쉽지만은 않았어. 그 친구가 워낙 부정적이고 삐뚤어져 있어서 말이야. 하지만 사람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또 통하는 게 사람과의 소통이거든. 너도 임마 맨날 화내고 욱하지만 말고 막 사람 작장이라니 다 널 위해서 내. 너 정말 아빠 미친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조금 전에 무슨 전화를 받았는 줄 알아?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생각이 그렇게 없어? 걔네 엄마가 네 얼굴 보면 기분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니? 막말로 너라면 보고 싶을 것 같아? 난 싫어. 내 자식 그렇게 만든 애 나도 보기 싫을 거라고. 알아? 어, 알아. 그것도 아주 잘. 알면 정신 차려야지. 네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마음 강하게 먹으라고 했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알아. 안다고. 아는 애가 지금. 아는데. 아는데도 이럴 수밖에 없어. 나도 미치겠다고. 나도 아빠 피곤하게 하기 싫고 아빠 귀찮게 하기 싫어. 한마비! 나만 살아서 다 힘든 거잖아. 그냥 내가 죽으면. 제가 가볼게요. 나비. 나 지금 무지 쪽팔리니까 그냥 가라. 오, 발전했네. 쪽팔린다고 말할 줄도 알고. 넌 다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꼴로 하고 다니냐? 어쩌려고. 대책이 없다, 대책이. 발목은 괜찮아? 그거 알아? 이 약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 사실 얘는 피부 조직이나 세포 손상에 치명적이어서 환부에 직접 바르면 안 되는 약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발라주는 게 맞아. 내가 말했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너희 아버지도 그런 거야. 잘 모르셔서. 서툴러서. 오경이 그만해. 나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쫓아오지 마.
나비야. 나비야. 아저씨 잡아야죠. 아저씨가 잘못했잖아요. 너 아까 나비 옆에 있던 애지? 아저씨는 나비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그걸 네가 왜 알고 싶은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 좀 할게요. 오지랖 좀 부릴게요. 19년 동안 나비랑 살면서 얼마나 같이 있었어요? 1년? 아니 6개월? 3개월? 그래놓고 아저씨 맘대로 하라고 하지 마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어린 게? 어려서 더 아프고, 어려서 더 생각 많고, 어려서 더 움츠러든다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살려고 발악만 하다가 언제 진짜로 살아본 것처럼 살 건데요. 지금 당장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나비랑 언제 밥 먹었어요? 나비랑 언제 이야기해봤어요? 나비 지금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 잘 살펴봐요. 모레 나비 생일인 거 아시죠? 돈만 놓고 가지 마세요. 후회할 일 하지 마시라고요. 자, 이 흡열 반응 해봤으니까 이번엔 발열 반응을 해볼 텐데, 이 발열 반응은 흡열 반응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간단해. 이 실험하다가 중간에 불꽃 들 거니까 되도록 멀리서 관찰하고. 예. 네. 자, 그럼 시작해. 아, 예, 이사장님. 아, 잠시만요. 아, 자들 떠들지 말고 똑바로 하고 있어. 네. 나 여기 복도 있을 거야. 네. 네, 다 보자, 자식아.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나 무서운데. 아니, 남자 새끼다, 진짜. 나와, 빨리. 진짜 한다. 알았어. 뭐야? 아, 왜 안 돼? 아, 자리 좀 섞어봐. 흔들어 볼까? 어, 해봐. 가운데서 불안하니까 지금 불이 있어. 오, 어, 오, 오, 봐봐. 이거 봐. 아, 아, 뜨거워. 오, 아, 뜨거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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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기다려. 급하게 나 불렀었거든. 걱정하지 마. 불 안 나니까. 믿는다. 구라새끼! 아, 왜 트릭스냐? 야, 나는 네 허리가 그렇게 유연하게 꺾이는 줄 처음 봤잖아. 와, 이제 어찌나 날렵한지. 아, 잘 닦아. 목 뒤, 귀 뒤. 이거 구두면 닦을 때 상당히 곤란하더라. 그거 네가 어떻게 아냐? 어디서 본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옛날에는 분명 그쪽에서 별 문제 없었는데.
뭐 뭐라고? 아, 너한테 한 말 아니야. 닦아. 어. 아, 진짜 짜증나, 씨. 아, 이게 다 한나비 때문이야. 한나비가 너랑 붙어있기 싫다고 나보고 바꾸자 그래가지고. 한나비? 야동은 지웠냐?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걸. 그때도 그냥 옥상에 올라간 게 아니었어. 야동은 지웠냐? 뭐 하는 거야? 너 미쳤어? 그럼 너는 미쳐서 여기 올라온 거냐? 세 번은 못 올라가겠다. 야, 안나비. 야동은 지웠냐? 하드 정리는? 포맷이 기본인데 확실히 했어? 뭐? 라고 누가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안나비, 미안하다. 빨리 못 알아줘서. 그러지 마. 너만 다친다고. 상관하지 마. 신경 쓰지 말고 가줘, 제발 부탁이니까. 어떻게 그래? 네가 거기 있는데. 너 지금 하나도 안 괜찮잖아. 아프잖아, 죽을 만큼 괴롭잖아. 아니야? 내 말이 틀려? 틀리면 틀리다고 어디 말해봐. 넌 왜 이렇게 널 안 아끼는데? 왜 하필 넌 싸울 상대가 넌 거냐고. 밖에 나가면 싸울 상대가 수두룩 빽빽인데 세상 천지 싸울 상대가 없어서 너 자신을 그렇게 못살게 괴롭히냐? 넌 네가 불쌍하지도 않아? 난 네가 이렇게 불쌍한데 너만 보면 여기가 욱신거리고 아픈데 그래서 눈을 뗄 수가 없는데 할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해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데 왜 넌 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냐고.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지영이랑 다은이는 여기 없는데 내가 왜 있어야 되는데? 다 나 때문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내가 가자 그랬다고. 버스가 잘못된 거라고. 내 잘못 아니라고. 운이 없는 거라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들도 다 개뻥이야. 뒤돌아서면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수근거린다고. 미치게 힘든데 아빠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아빠 그냥 내가 살아서 좋은 거야. 난 그것 때문에 힘든데. 잘못했으니까 힘든 거 당연한데 나도 너무 아프다고. 여기 심장이. 나 정말 다 내려놓고 싶어. 죽으면 다 잊을 수 있잖아. 죽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몇 번이나 마음먹는데 안 돼. 바보 등신같이 나도 살고 싶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그냥 죽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무슨 소리야 그게? 너 바보야? 네 친구들이 그걸 원해. 누가 그걸 원하냐고. 어쩔 수 없었어. 사고였어. 네 잘못이 아니야. 이런 말 하나도 위로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네가 살기 원하는, 네가 없으면 힘들어할 사람들. 사람이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도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이 있을 때도 있어. 그럼 그때 아무데도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 내가 갈게.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찾아갈게. 그러니까 한나비,
그 자리에만 있어. 살아야 돼. 내가 너 때문에 살고 싶어진 것처럼 너도 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 아니, 살아줘, 한나비. 야, 마지란한테 원하는 애들 모으면은 야, 못해도 정규 300명은 될 거거든? 아주 그냥 혁명적으로 밟아주는 거야. 어? 솔직히 마지란 지 형 뺀말 아니면 뭣도 아니잖아. 불러와, 불러와, 불러와. 일로와, 어딜 들어. 일로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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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왜 쪼냐, 어떤 놈한테. 나 쫀 거 아닌데. 나 원래 이런 표정이었네. 새끼가 장난치지. 요새 말이야, 내가 착하게 살라고 무단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 알겠지. 근데 왜 이렇게 요단강 넘고 싶어하는 애들 많은지 모르겠다. 너무 많아? 아, 나 그 오경이 그 새끼한테 쫀 것만 생각하면 진짜 아 완전 개쪽팔려. 그러니까 니네들은 왜 그 거짓말쟁이 말을 막 믿고 와. 나 봐봐, 아예 그 새끼 말 믿질 않았잖아. 랄랄라 어디가 불을 안 나게. 야, 어이가 없어. 야, 장세기, 너 요즘 오경이랑 아주 환상의 끝불이더라. 네가 한 입술이냐? 빨리 말해, 이씨. 너 아까 한 번 다시 해봐. 어? 이제 뒤지고 싶냐? 아. 뒤질래? 아, 뒤질래? 뒤질래? 너야말로 뒤지고 싶냐? 뭐? 뒤지고 싶냐고! 이게 어느 쪽부터 뒤지고 싶냐고! 순원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난 너네 생각해서 물어본 건데 왜 한국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손부터 올리니? 장슬기 나와. 어? 어? 아! 나 전화 갈 거야. 아니, 이민 갈 거야. 아니, 이 지구를 떠날 거야. 아, 야, 내가 오늘 너보다 더 쪽팔린 애 만들어줄게. 아, 뭐야, 진짜 쪽팔리게 진짜, 씨. 내가 오늘 너보다 더 쪽팔린 애 만들어줄게. 그래,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있었어. 왜 이제야? 뭐가? 나비야, 슬기 좀 잘 부탁해. 야, 오경이! 너 어디가 같이 가! 아이고, 어떻게 가, 너 진짜. 미래가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일어날 일은 일어나. 시나리오는 이미 정해져 있고 배우만 바뀔 뿐이야. 맞으래 지금쯤. 그땐 한나비가 벗겼고 지금도 한나비가 하려고 한 건데 상황이 달라졌어. 그럼 그냥 냅두면 마지랄 말고 다른 애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건가? 나 대신 슬기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럴까? 아버지 눈치 안 보면 아 진짜 이게 아. 야, 이게 뭐야?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래도 찾고 있었는데. 야, 너 거짓말 잘하더라. 재밌었냐? 미안하다. 아유, 무안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네. 웃어, 웃어 그냥. 야, 형이야. The night we met, I knew I needed you so. And if I had the chance, I'd never let you go. So won't you say you love me? I'll make you so proud of me. We'll make them turn their heads. 거기서 손을 뻗어. 몰라. 나도 모르게. 근데 왜 그랬지? 아이씨, 네가 아닌데. 아우. 와, 너 진짜. 와, 너 이 자식. 야, 이 야. 와. 야, 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아. 아, 어떡하냐, 마지라. 야, 표정 봤냐? 완전 대박이야. 아니 눈치를 입어놨는데 어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아이씨. 자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기념적으로 다 돌아줘야 된다고. 야, 뭐해, 빨리 안 오고 빨리 와 빨리. 난 왜 데리고 온 건데? 불안하네. 가끔 이렇게 즐겨놓은 것도 좋잖아. 안 그래? 근데 왜 하필 월미도야? 자, 교복 3인방. 니들 공부 안 하니? 나중엔 땡땡이 치다 걸리면 후회한다. 그런데 뒷머리, 너 어쩌자고? 어쩌자고? 이건 애들이야! 자, 이제 다들 꽉 잡으시고, 여자들은 치마 조심하시고, 이제 갑니다. 고! 고고고! 누나랑 결혼하면 평생 태워줄게. 응. 야, 너 말고 너 얼굴 진짜 어떡하니? 그 옆에 너. 그래, 너요 너. 근데 셋은 무슨 관계야? 삼각관계야? 내가 얘 좋아해요. 최욱구, 너 낄낄 빠빠 알아?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내가 오늘 너네들 데이트하게 해줄게. 자, 서리도 서리도 나우 후. 너도 임마! 자, 이제 스포츠 해. 마음껏 해. 둘이 놀아.
누나. 여자애가 딱 보니까 얼굴값하게 생겼는데 뭐 하기사 얼굴값 안 하면 꼴값 하는 거니까 그게 그거지. 너랑 나랑은 이쯤에서 페이드아웃 해주자. 예? 너 눈치도 없냐? 너랑 오늘 나랑은 그냥 같이 놀자고 아가. 귀엽다. 야 파. 아니 근데 잠깐만. 괜찮니? 네. 가자. 아 누나 근데 잠깐만요. 아까 제 안경 옆에 노말이에요. 제 옆에 안경 옆에 쓴 애가 있긴 했는데. 아 뭐래? 야 꽉 잡아. 저요. 잡아. 야 꽉 잡아. 오경이, 너 아까 나 너무 껴안더라? 아, 너 다칠까봐 그런 거지. 호감값. 너 내 호감 샀어? 그러니까 돈 내야지. 공짜가 어딨냐? 응? 말하지 마라. 오! 너 진짜 이상한 것 같아. 뭐랄까? 며칠 전부터 오경이는 오경인데 오경이 같지 않달까? 너 나 전화 오고 나서 계속 쳐다만 봤잖아. 말도 못 걸고. 그땐 용기가 없어서. 없던 용기가 갑자기 생겨? 그날 전철역에서 성추행까지 하고? 아니 성추행이 아니라 반가워서. 진짜. 너 완전 또라이 같아. 또라이? 어떻게 마지랄 반스를 벗기냐? 제정신이야? 너도. 아 진짜. 아니다. 아무튼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뭐 말해도 너 믿기 힘들 테니까. 왜? 근데 뭐 재미있었어. 마지라 표정 완전 웃겼는데. 미친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오경이가 잘생겨 보인다. 3년 후엔도 감당하지 못하게 잘생기는데 어떡하냐. 자꾸 생각날 것 같고. 이런 적은. 그래 나도 처음. 근데 갑자기 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이 행복이 물거품처럼 사라질까봐 무섭다. 앞으로 이틀. 아직 한나비가 자살한 이유는 모른다. 안 가? 반자 썼다. 안 어울리게. 한나비 생일 축하해. 아 저기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지영이 초콜릿 다크였거든. 황지영, 잘 지내? 자주 못 와서 미안. 내 꼬봉도 데려왔어. 너희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뭐 괜찮은 애야. 꼬봉? 아니야? 호감 샀으면 남친 아니야? 지영아, 화나지 않아? 너만 차가운 바다에 있고 난 이렇게 있는 게. 나 잘 살아도 되는 걸까? 잘 살고 싶어졌는데. 그래도 괜찮은 걸까? 안에 들어갈까? 죄송합니다. 배가 울렁거려갖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아, 뭐 닦을 거 없어? 너 수수건 닦을 거. 괜찮아요. 들어가자. 안 되겠다. 나 화장실 가서 좀 씻고 올게. 이거 좀. 그날도 네, 여보세요? 어? 나비 핸드폰 아니에요? 네, 맞는데 말씀하세요. 잠깐 화장실 갔거든요. 병원인데요, 나비 학생이 다은이한테 일 있으면 꼭 연락달라고 해서요. 지금 다은이 상태가 안 좋아요. 마음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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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전화할게요. 이거였다. 한나비가 자살한 이유. 경희야! 이름 무슨?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이다. 우경이 같이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 좀 잘생겨 보이지 않냐? 헐. 네 잘생긴 얼굴로 기념사진 하나 찍자. 아, 왜 이래. 하나 찍자. 생긴다. 예쁘게 찍어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오! 오! 야! 아! 야, 너 미쳤지? 어떡해. 아, 야, 내가 바로 사줄게. 진짜지? 아, 진짜 사줄게. 너 내일 핸드폰 잊지 마라. 갈게. 한나비,
내일 아침까지 같이 있자. 야, 오경이. 너 좀 안고 손 좀 잡았다고 진도 너무 빨리 빼려고 그런다? 아니면 우리 집에 가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리고 또 뭐? 또 뭐는? 너랑 같이 있고 싶다고. 아, 뭐래. 또 같이 놀면 되지. 내일 뭐 지구가 망해? 왜 그래? 불안하니까. 네가 내 눈앞에 없으면. 나 오늘은 아빠랑 저녁 먹기로 했어. 네가 양보해. 아빠랑 저녁 먹는 거야? 뭐 원래는 안 그런데 그냥 그러기로 했어. 그래. 그럼 내일 일찍 만나서 학교 같이 가. 알겠어. 늦었다. 들어갈게. 한나비. 손 좀 내밀어. 뭔데? 생일 선물. 어떻게 알았어? 나 네 스토커니까. 비웅딱. 그래, 비웅딱. 왜 마음에 안 들어? 하여간 남자들은 열나 단순해. 나비가 뭐냐? 나비니까. 10년 만에 준다. 참 오래 걸렸다. 진짜로 하니까 더 예쁘다. 당연하지. 간다. 이건 내 선물. 한나비! 이대로 시간이 멈춰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지영이를 만나고 왔다. 그동안 마음이 무거워서 못 갔는데 오경이가 같이 가줘서 용기를 냈다. 오경이. 이상해졌지만 그런 오경이가 좋다. 거기에다 첫 키스. 아직도 심장이 뛴다. 이제 하루 남았다. 드디어 내일이다.
보고 싶대요. 보고 싶어요. 아니야 오빠. 아니야 오빠 맞아 보고 싶어요. 오빠가 지금 것도 가지고 왔어. 여보세요? 나비야. 나야 진득이. 알아버렸다. 나비가. 엄정이! 야, 너 어디 가려고? 상관 말고 수업 들어가. 야, 너 지금 왜 그래? 뭐 한나비 때문에 그래? 대학교 안 나온 것 때문에? 야, 늦게라도 오겠지. 그럴 거야. 그래서 내가 가야 돼. 야, 뭔 소리야. 좀 알아듣게 좀 얘기해. 시간이 없어. 슬기야. 야, 아이, 진짜. 오수만, 어디 가냐? 얘기해! 어? 얘기하라고, 야! 아,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 사람을 그렇게 개망신을 시켰으면 대가 치러야지. 안 그래? 내가 지금은 급하니까 갔다 와서. 뭐랬대, 얘 지금? 아, 밝든 좁혀든 뭐라든 상관없으니까! 지금 좀 비켜줘라. 급한가 봐. 그럼 너 안 되지. 이 새끼가. 뭐하냐? 해봐라. 빨리 가. 너 정말 괜찮아? 내 결단 내렸다고 했잖아. 잘 씻고 됐어. 이 새끼가 다 죽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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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희야! 빨리 가! 슬기야! 빨리 가라니까! 조금만 버텨! 고마워! 홍 대원님, 2007년 7월 14일 09시 15분부로 사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와?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살려내. 우리 다 아니 좀 살려줘. 우리 다 아니 좀. 우리 다 아니 좀 살려줘. 제발. 아우.
막상 지금 뭐 하는 거야 위험하게? 사랑 이웃 병원으로 가주세요. 아 빨리요 빨리. 나비야 제발 내가 갈 때까지만 기다려줘. 맞지? 그렇지? 경희야, 나 지금 아무 말 하지 마. 이상한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너 진짜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안 된다고. 너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장난 아니야. 진짜야. 진짜라고. 너 지금 어디야? 뭐? 어디냐고. 아은이가 죽었어. 그래서 죽을라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너 때문에. 네가 준 게 너무 많아서 나 살고 싶어졌어. 나비, 나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디야? 할 말이 많아. 나 지금 병원에서 나왔어, 너한테 가려고. 학교로 갈게. 한나비! 우경이, 내가 갈게. 아니야, 내가 갈게. 그 자리에 있어. 빨리 와. 죽음이 나비를 비켜간 걸까? 아니면 아직 시간이 안 된 걸까? 제발. 나비를 본 순간 난 더한 걸 바랬다. 그래, 이미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를 바꿀 순 없지만 그 역할을 배우는 바꿀 수 있다. 늦지 않게 나비에게 도착해서 한나비 꼭 살아줘. 마십칠 세여서
포장용 끈으로 목을 맸는데 줄이 끊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동생이 발견했답니다. 호흡 맥박 모두 정상이고요. 왼쪽 발목에 골절 의심됩니다. 내가 살기 싫다는데 왜 그래. 그렇게 해서 죽겠니? 아주 몸만 생고생하게 생겼네. 엑스레이 찍게 준비해주세요. 어디 보자, 어떻게 다쳤나. 뭐예요? 빨리. 나 여기 있기 싫었다며 갈래. 오랜만에 들리는 비 소식입니다. 가뭄이 심해서 고민이던 많은 분들이 한시름 놓게 됐네요. 오랜만에 비가 오네. 혹시나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기를. 오늘 내 생일인데 축하 안 해줘? 오늘 네가 말한 학생이 왔어. 이제 모두 네 말 믿을 거야. 자기한테 문제 생기면 너한테 꼭 주라고. 한나비, 난 너를 살리기 위해 10년 뒤 미래에서 왔어. 놀랍고 당혹스럽고 얘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말을 믿으려면 네가 살아야 해. 살아야지 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널 떠나보내고 힘들었던 나의 10년, 그리고 다시 돌아온 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 사람이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도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이 있을 때도 있어. 그럼 그때 아무데도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 내가 갈게.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찾아갈게. 그러니까 한나비, 그 자리에만 있어. 그렇게 해서 내가 널 구하기까지 10년이 걸렸어. 널 처음 본 순간부터 1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내가 지난 며칠 널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날 살려준 한나비, 이젠 내가 널 살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꼭 살아줘. 살아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다 듣고 있을 거야. 부디 나의 목까지 더 행복하게 살아줘. 한나비, 처음 본 순간부터 널 사랑했어. 먹고 힘내.
마지막으로 경희는 모두에게 편지를 남겼다. 누군가는 믿었고 누군가는 내 탓을 했다. 하지만 난 믿었고 살고 있다. 경희가 살아달라고 했으니까. 네가 온 날이 내일이네. 경희야, 빨리 일어나서 이제 못 살아본 시간들 살아야지. 네가 보여준 기적처럼 어서 일어나줘. 아빠. 아니야, 케이크 사오지만 안 사도 돼요. 아빠 미안, 나 콜 들어온다. 이따 봐. 네 여친 이렇게 바쁘시다. 이따가 다시 올게. 긴 여행을 떠난 분을 기다린다는 사연이 왔네요. 기다리는 분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